알 재수 없는 교장 선생님 또 나오셨네. 브라질에 갔다가 온 선생님이죠? 참 답답한 선생님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람마 폭렬난투 슈퍼 패미컴용 게임이죠. 되게 조작이 단조롭고, 게임 자체도 쉬워요. 근데 저는 이런 쉬운 게임밖에 잘 못하니까 그 잠깐잠깐 즐기는 걸로는 참 좋죠. 캐릭터는 사오토메 람마 남자. 선생님한테 덤비고 오 소오데스 안았더니 왜 시험을 학교 시험을 두고 격투를 하네요. 그쵸, 모두가 다 알다시피. 처음에는 우쿄 철판 소녀 대판 소조 우쿄. 옛날에 재미있는 드라마 있었는데 대판 소녀 아카네인가? 철판 요리 맛있죠. 야, 오코노미야키가 생겼는데 무대가 철판이라서 쉬운가? 장풍! 이야. 쉽게 이겼습니다. 첫판이라서 쉬운가 보네요. 어휴 무서워라. 저 철판으로 갔다가 막 후려 쉐리네요. 먹어라. 아이고 안 뒤집어진다요. 제가 낙법 연습을 엄청나게 했어요. 낙법을 하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덜 소모가 되거든요. 떨어졌을 때 쉽게 이겼습니다. 안 이겼네? 어이구 이긴 줄 알았는데 막 뒤집네. 내가 부침개도 아니고. 어이구 아야야야야. 어우 저 무서운 철판으로 저거 너무 아프네요. 장풍 야타세 이겼습니다. 란짱 어찌나 맞게야. 간사의 지방에서 오셨나. 사투리를 쓰시네 우교상. 람마 아빠네요. 장소는 저희가 주천양이라고 했나요? 중국의 무슨 저기 샘마다 뭐 전설이 깃들여가지고 저기 물에 빠지면은 저주에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람마는 저기 빠진데 이제 찬물을 닿으면은 이제 여자로 변하고 람마 아빠는 팬더로 변하죠. 재미있는 설정이에요. 야! 저 무거운 팬더를 그냥 확 던지네요. 어이구 밀어붙이네요. 아야, 아야. 갑자기 삐까삐까해졌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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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어쨌든 이겼네요. 아야야야. 비룡 승천파를 쓴 다음에 그 텀 그 약점을 갖다가 이제 메꾸려면 이제 아마거리캔이 이제 아마거리가 밤이죠. 야 내가 더 높게 뛰지. 아마거리캔을 쓰면은 이제 견제가 돼요. 아야 야 성공. 역시 낙법은 연습한 결과가 좋네요. 조금 늦었다. 비룡 승천파 그래도 제가 이길 것 같은데. 오. 쇼부아리. 판다와 샤베레나이. 팬더는 말이 없다. 실제로 말을 안 하고 그 말 써 있는 글자 써 있는 팻말 들고 돌아다니죠 만화책에도. 아 뭐 주술사 같이 생기네. 일명 찐이죠 찐따.
일본에는 아직까지도 저렇게 미신 같은 걸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에이, 낙법. 아싸. 아이고, 낙법 하나는 제대로 했습니다. 저 녀석은 아직 낙법을 잘 못하네. 아주 가벼운 녀석인 것 같아. 멸치네요, 멸치. 이따이. 요 녀석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하기 던지고 가벼우니까. 어딜 뛰어. 나의 정수리를 쉽게 내줄 수 없다. 아야야야. 이겼어. 아, 이겼지. 찐따는 가라. 요아이모노, 약한 녀석. 아, 무스. 중국에서 온 이상한 녀석이죠. 시력이 굉장히 나쁘기로 유명한. 이 녀석은 치사해요. 여러 가지 암기를 갖다 숨기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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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치사하게, 뭐, 다구빨. 막 뭘 던지노? 계란인데? 계란도 펑펑 터지는 중국. 아야, 막 터져요. 덤벼봤자 안 된다. 계란 요즘 비싼데. 먹지도 못하는 계란을 갖다가 저렇게 내던지다니. 아야. 아마그리킹. 쉽게 이겼습니다, 무스. 다음은 누구냐? 아, 킹! 킹그! 도박쟁이죠? 어찌 생긴 게 트럼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녀석은, 짜증나는 게, 저, 카드 던지는 건데, 공중에서. 그, 박자 맞춰가지고 공중 발차기를 갖다가. 좀 빨리 하거나 늦게 하거나 그런 걸로 견제를 해야 돼요. 그쵸? 이렇게 지금은 좀 늦게 찼어요. 저 녀석 보고. 그러니까 내가 높이 있을 때는 약간 늦게 차고, 내가 낮을 때는 좀 빨리 차면서 올라가면은 견제가 쉬워요. 의외로 박자 잘못 맞추면 상당히 힘든 녀석 중에 하나.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 못했는데. 하하, 어디 머리 위로 뛰어들어. 아, 이거는 운빨인데. 오케이. 쉽게 이기겠네요. 재수가 좋네. 쇼부아리. 테누치. 요마레타카. 요가 람마의 라이벌 같은 라이벌 같지 않은 뭐 라이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라이벌 항상 지죠. 요가가 머리띠가 저렇게 많아.
얘 길치죠, 료마가. 료마가 아니라 료가네, 료가. 저도 길친데 길을 잘 못 찾는데. 이 료가라는 놈이 얼마나 이상한지 솔직히 순진한 척하면서 얘도 저 주천양 가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물 닿으면 새끼 돼지로 변하는데 깜장 새끼 돼지로 변하죠. 그러면서 여자들 그 가슴 속으로 푹푹 파고들어요. 이거 변태. 순진한 척하면서 변태 짓 하는 이상하네. 이 녀석의 은큼한 녀석. 안 되죠. 늘 저요, 요가. 별로 불쌍하지도 않은 녀석. 아카네를 남의 여자를 갖다가 짝사랑을 이상한 녀석이에요. 샴푸. 아, 이쁘니.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람마 만화에서. 어휴, 이 오락에서는 샴푸가 공중에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속도도 빠르고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녀석 중에 하나. 저 공중 발차기도 그거 참 대응하기가 힘들고 좀 밀어붙여야 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고. 눈치 보다가 보면 이상하게 당하는 녀석이죠. 샴푸짱. 아야, 아이고. 나중에 샴푸도 주천양 가가지고 저주당해가지고 그 고양이로 변하는 걸로 저주를 받죠. 물에 닿으면. 어, 운 좋았어. 야, 운 좋게 이겼습니다. 먼저 샴푸네 집에 가가지고 짬뽕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은 파는 걸 못 봤어요. 샴푸네 집에서 짜장면은 우리나라가 최고죠. 저는 간짜장도 좋아하는데 그냥 보통 짜장을 더 좋아합니다. 아이고, 몰아붙이네 샴푸. 아야, 다행. 마구 당하고 있습니다. 아야야야, 안돼 안돼 안돼. 어. 에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쁘니까 괜찮아. 어째 몸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샴푸가. 내던져. 미안 샴푸. 이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발로 찼네. 미안해 샴푸. 내 뜻이었어. 아야, 람마 마이따 이루 아루.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뭐뭐 했다 해, 뭐뭐 했다 해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흉내낼 때 얘네는 아루아루 합니다. 마이따 아루. 어, 츤데레의 대명사 아카네. 솔직하지 못한 참. 그래도 마음속 깊이는 람마를 매우 사랑하고 있다는 어떤 설정이죠. 텐도 아카네. 여기 아카네네 집이죠. 이겼네요. 인정사정 봐주지 말아야지. 가라데를 참 잘 표현했어요, 아카네. 이 게임이 굉장히 이제 캐릭터 같은 걸 갖다가 상당히 개성 있게 잘 표현을 한 게임 같아요. 단조로우면서도. 제가 좋아합니다, 이 게임을. 아유, 몰아붙이네. 이겼다. 아야.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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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는데 짜증나네요. 이상하게 발로 차버리고. 아야, 발로 찼다고 발로 또 차냐? 애싸 박자 맞춰가지고. 나 그럴 줄 알았어. 정수로부터 꼬꾸라지 너. 꼬라박습니다. 꼬라박았다. 왜 안 불쌍하지? 영어 시험을 해결했다는군요. 아, 반스토 따로. 이 녀석 참 이름 골 때리죠. 반스토가 팬티 스타킹이에요. 팬티 스타킹 왕자. 야. 아야. 무슨 남국의 왕자님처럼 옷을 입었네. 아야. 아야. 아니지. 내가 그런지. 뭐 이상한 걸 삐죽삐죽. 퀄리티가 뭐 거기서 나오나. 비명 한번. 으에! 으에! 뭐 토하노. 이름을 팬티 스타킹으로 갖고 있는 이상한 녀석을 이겨라. 아이고, 팬티 스타킹에게 졌습니다. 아, 좋았어. 녀석, 틈을 주지 마라. 아우, 당할 뻔했습니다. 천만다행이네. 아야, 녀석 발차기 되게 이상하네요. 장풍. 아이, 왜 장풍 쐈는데 아마고리 캠이야. 아야, 아이고 다행이다. 어우, 천만다행이다. 낙법 성공. 아이, 비뇨승청파. 아, 이거 안 나왔어. 왜 자꾸 안 나가지? 이상하네. 아, 박자가 안 맞네. 지는 거 아니야. 어우, 간신히 이겼습니다. 이게 컴퓨터로 하니까 옛날 슈퍼패미컴 기계로 할 때랑 그 콘솔로 할 때랑 그게 좀 틀려요. 박자가 조작이 아무래도 그 옛날 그 가정용 콘솔이랑 보다는 좀 떨어져요. 게임팩은 갖고 있는데 슈퍼패미컴 기계가 망가져가지고. 예차. 어우, 어떻게 이겼네요. 아, 요 녀석은 되게 쉬워요. 황소로 변해서 어려울 것 같지만 삶은 서대가리라고 생각하고 두드려 패면 됩니다. 소머리국밥 먹고 싶네요. 괜히 배고파지네. 에이, 지고 있네. 그렇지. 삶은 소대가리 뚜까 빼. 이츠. 하하, 정소리 찍기로 끝났습니다. 아, 소고기가 굉장히 급 땡기네요. 이걸 하려고. 이 녀석 상대하던. 아야야야. 아야. 초반에 흥분해가지고 제가 제모동을 팠네요. 그쵸? 그쵸? 그치. 참고로 이 녀석 날릴 수도 있는데.
제 판수도 따로. 저 소가 나를 수도 있어요. 으흠. 교장 또 튀어나온. 브라질 갔다 온 사람이죠, 저 사람. 브라질에 우리나라 교민들도 많이 사는데. 어? 팔보채 영감. 핫보사이. 개인적으로 팔보채를 별로 안 좋아해. 입이 싸구려라서 그냥 짜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잘 안 맞네. 너무 쪼끄매가지고 상대방. 이제 변태 영감. 여자들 빤스 모으는 게 춤이죠, 저 양반이. 빤스 브라자. 낙법 잘하네. 아야야야야야. 아, 너무 쪼끄매가지고 안 맞아요. 하단 공격밖에 안 맞는 것 같네요. 되게 쪼끄매네. 아이고, 또 지나? 그렇지. 어, 낙법하시네. 최종 보스 답네요. 아하, 아이고, 아이고. 아마구리 캔도 반도 안 맞는 거야. 아싸. 어찌저찌 하단 차기로 이겼습니다. 아우, 콩화탄 던지고 폭탄 던지고 참. 어, 오이. 낙법 왔어. 그렇지. 어디 내 머리 위를 넘어. 아야. 이겼다. 쇼부아리. 람마군노 쇼리데스. You are great. 아이고 웃기네. 거짓말을 치네요. 약속을 안 지키는 교장 선생님은 한 주먹으로. 근데 선생님을 갖다가 저렇게 때려도 되나? 크레딧 스크롤이네요. 음악이 중국풍. 아 급하게. 아까는 소머리 국밥이 땡기고 짜장면이 땡기고 이거 뭐. 갑자기 급 배고파지네요.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먹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아져. 샴푸는 람마를 쫓아다니고. 무스는 샴푸를 쫓아다니고. 료가 저 돼지는 갈 길을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 팬티 스타킹은 저 위에서 날아다니고. 음악이 참 좋네요. 참 남자가 물을 뒤집었으면 여자로 변한다는 희한한 설정. 창의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이 없는 팬더씨 역시 피켓을 들고 나옵니다. 오시마이 끝이라네요. 지금 날이 많이 따뜻해졌네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도 집에서 이런 옛날 게임 같은 거 한 번씩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무료한데. 오늘은 소머리 국밥을 먹어야 되나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짜장면 쪽이 약간 좀 땡기네요. 박그레스란토헨 오아리